예, 지금 새벽 1시인데 휴게실에 한번 들렸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지금 야간에 이런 상황입니다. 휴게실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예, 주변에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고요. 그다음에 차들은 이렇게 화물차 몇대 정도가 휴게실에 있을 뿐입니다.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황입니다. 예, 정말 이 시간에 이 휴게소가 이렇게 되면 휴게실에서 근무하던 분들도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매출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예, 이렇게 야간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유독 이렇게 야간에는 화물차들이 택배 차들만, 예, 화물차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수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휴게실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썰렁하게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수개월째 이렇게 다녀보지만,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마음 먹고 촬영을 해보는 건데, 예,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예, 여기는 음성 휴게소라 이렇게 화물차가 많지는 않은데, 예, 다른 휴게소는 화물차만 가득 참 있어요. 주차장에 거의 화물차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음성 휴게소에는 하행선 방향에 이렇게 그렇게 화물차들이 많지는 않은데, 예, 주차장에 화물차 몇대 정도만 있고요. 휴게소가 이렇게 아주 썰렁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예,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